당신은 영적 섬이십니다. 자, 이거 된 말씀 가지고 영적 군사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모세오경의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라는 뜻은 그 이름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백성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민수기를 숫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명칭은 민수기 1장의 시내산에서 실시한 제1차 인구조사, 인구조사와 민수기 26장의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실시한 제2차 인구조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숫자가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거기 그것을 성경 속에 넣었느냐 얼핏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모든 성경, 이 성경 전체는 그 안에 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다 그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홀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무슨 뜻이냐? 교훈, 가르침, 모세오경이 우리를 가르친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부 다 이 속에서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받아야지 육신적인 신문 읽듯이 뉴스 보듯이 세상 책을 읽듯이 모두 세상 연설을 듣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서 해야지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그건 다 사단의 이 심부름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적 교훈의 가르침이 있다. 민수기는 단순한 숫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서의 성격도 띄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에는 애굽의 노예였던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민수기를 베모아드 바르라고 하는데 베마드 바르가 뭔 뜻이냐? 광야의 책이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 과정을 거칩니다. 연단 과정, 광야 연단 과정,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인생 광야예요. 인생 광야라고.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았듯이, 우리 인생이 사는 게 다 광야와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뭐 광야 생활이다. 불안하기, 그것이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 이 광야 생활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월트 버르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훈련소였다. 그렇게 말해요. 훈련소. 훈련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병 훈련소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신병 훈련소를 갔던 분은 아시잖아요.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영장 소집을 받고 군대에 들어갔는데, 막 그야말로 막 세워놓은 게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줄도 제대로 설 줄도 모르고 거수경례도 할 줄도 모르고 발도 자대로 못 맞춰요. 좌양좌 우양은 막 왑지졸이야. 뭐 앞뒤 좌우를 모르는 사람 얼마나 가관이에요. 가관. 이 군대에 가서 보면.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들이 말이요, 이 훈련의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논산훈련소를 들어갔는데 사주를 딱 거치고 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받고 났더니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멋지는 정리의 병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영적으로 민수기에서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대, 영적 군사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시켜주는 영적 파워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 237 나라 살리는 그리스도의 24 제자로서 당당히 그렇게 서는 시간표 되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군사된 자입니다. 영적 군사된 자. 1절로 3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 1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기 직전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자 숫자를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이니 여자,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렇게 계산을 하면 200만 정도가 그렇게 된다. 2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자, 야곱 일가가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습니다. 야, 요셉이 먼저 노예로 가가지고 그 시작된 그 일가족이 이제 야곱이 다 올 때가 70명인데 이 70명이 43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200만 명이 되었어. 엄청나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너 후손이 언약하신 대로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해주겠다. 그 약속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요 20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모래알같이 하늘 별같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파악한 거예요. 대상자. 그래서 3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 조직을 하나님께서 미리 갖추겠어.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 요즘 잘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해서 60만 군대라 그럽니다. 60만. 그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60만이었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군대로 부름받았음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노예생활을 했는데, 사실 노예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군대라 그래요. 군대라. 군대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노예생활을 하다 그냥 나온 건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라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전에 성경에는 군사라고 그랬죠. 요즘 새로 개혁 성경에는 병사란 말, 군사나 병사나 같은 말인데 군사란 말 더 잘 어울린데 어떻든 이 군인으로 군인이라 말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누구냐? 영적 군사라고요. 영적 군인이라고.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 구원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여정이 뭐냐?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영적 싸움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을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하고 여러분 가족에 들어가서 육신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람과도 육신 싸움은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안 싸우는 사람들 육신 싸움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육신 싸움 절대 안 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 싸움 하지 않아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지금부터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모든 게 직장에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럼 제 인간 지금 못돼서 성질 드러내고 이래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저 인간하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나를 괴롭히구나. 주여 기도 시작. 영적 싸움이 뭐예요? 기도 시작. 기도 시작. 기도 시작입니다. 육신 싸움을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사람을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여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를 죽여주시면서 벼락 맞게. 이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부터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 아닙니까? 육신 싸움을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은 내게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그렇게 그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 아들이 왜 수 같은 아들을 데려가든지 고쳐주든지 이러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적 싸움, 영적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이거 신앙적으로 핵심이에요. 영적 싸움 싸워봤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영적으로 대항해본 적 있냐고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영적 싸움을 안 싸워 육신적 싸움을 싸워 저 인간 저 꼴보기 싫어져.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세상 단체나 하는 짓이지. 여러분은 뭐든지 간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무나 영적 군사로 모집하지 않잖아요. 군사는 아무나 모집합니까? 자, 이 땅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서시는 영적 정예 군사가 아니래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원교회를 부르셨다. 예원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로 정예, 영적 정예 이 군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원교회는 모두 한 분도 한 분 너무 소중해요. 그냥 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기준에 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예언교를 부르셨다. 이 사람은 영적 정의의 군사구나. 그래 봐야 돼요. 그래서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영적 정의의 군사인데 한마디로 여러분은 예언교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 일당 백용사다. 일당 백이다.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영적 자부심과 함께, 영적 자부심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의식까지요. 책임의식. 영적 책임의식.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능하고 소심의 대명사 기드온. 기드온은요 연약합니다. 소심합니다. 뭐 불러도 안 갑니다. 뭐 증거 달라고 계속 시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연약하니까. 이 기도원을 불러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신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잘난 사람은 아세요. 꼭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벌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 꼭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시대적 미션을 주신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는데 이런 미션 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함께. With the principle.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끝이에요. 하나님 함께 한다면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사사기 6장 10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실제로 기도원과 300명 용사 300명 용 말이 용사지 뭐 힘 필요 없지요. 연약하지. 용사 이 사람의 이 언약 잡고 나가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나가는데 미디안 13만 5천 이 미디안 13만 5천 대고 300명 대 13만 5천 전쟁이 붙었습니다. 13만 미디안 군대와 기도원의 300명 붙어가 기도원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야, 내가 시인들에게 기도나 100명씩 세조를 짜라. 100명씩 세조를 딱 뭉쳐라. 100명씩 300명이잖아요. 300명이니까 100명씩 딱 300명 모여가지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이 각 손에 나팔을 타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 그 속에 횃불을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시를 하면 네가 명령 딱 때리면 전부 나팔을 확 불면서 이 항아리를 빈 항아리에요. 그 속에 횃불이죠. 항아리를 딱 깨면서 횃불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라 그러냐.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그래 외쳐라. 그것만 외쳐라. 그럼 내가 따라서 할게. 말대로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뭐 전쟁입니까 그게. 아니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응? 나팔 불고 그게 뭐 전쟁이냐고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식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시기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13만 5천 앞에 죽을 줄 모르고 그 시기는 그대로 그렇게 팍 했더니 어떻게 된 판인지 미디안 13만 5천이 자중질환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막 놀래가지고 주시고 다 죽이고 저끼리 다 싸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세상 상식을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영적 군사다, 너 영적 군사다 이러면 그것부터 먹어요. 나 아닌데, 나 하기 싫은데,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것부터 먹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꾸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능력, 나라는 예털.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어떤 한계를 딱 부딪히기만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스스로, 사실 기도원과 300명 용사는요, 승리 이후에 붙여진 명칭이지, 그전에는 이런 기도원과 300명 용사 이런 명칭도 없었고 전부 겁쟁이들, 모압지졸들 300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따라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해서 그대로 말씀 실천이 승리라는 결과물을 남겼어요. 말씀 실천이 승리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대로 했다니 그대로 그게 신앙이 자라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쪼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 자꾸 자기 생각 집어넣어 믿음 안 자랍니다. 하나님 능력 체험 못해요. 무슨 영적 싸움 합니까? 맨날 지 싸움이라 하지. 지 생각 사로잡혀가지고 자 오늘부터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군사된 자가 가장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군사가 지휘관의 명령이에요.
이제 군사는 지휘관의 명령 따라야 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따라가야 돼요. 싫어도 가야 돼요. 영적인 군사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 말씀 떨어진 즉시. 응? 오늘 성교육 위원장 보고 왔는데 뭐 이 성교대회를 하면서 헌금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았는데 뭐 2억이 넘었더라. 그래갖고 차량을 보내주고 장학금도 보내주고 그 야 참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자 어쩌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필요를 다 꼭 필요를 나눠주는 다들 심심한 모아가지고 헌금 그 명단이 쫙 나왔더라고. 작게라도 10만 원까지 천 몇천 원에 10만 원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얼마나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서로가 힘을 합쳐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뻑했다 돈 자랑합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없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이야 정말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분들이구나.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순종하시 바랍니다. 그게 내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나 우리가 이런데 잘한다 그 헛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성교의 마인드 없는 분들은 예언교회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헛소리 자꾸 한다니까요. 심지어 방해한다니까요. 저희도 몰라.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성교를 위한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삼심이 온 이 분당 지는 이유가 이제 마스터가 끝났으니까 아니 본격적으로 성교 위원은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반복 일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지상 최대의 명령인 이 성교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빨리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즉시 순종. 사실 인간의 명령은요 불완전해서 때로는요 판단착오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 여기는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 따라가서 흉내만 내도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 능력 보지 말라니까 하나님 능력 보라니까요. 내 행편 보지 말고 오늘도 어려운 중에도 내가 볼 때는 은행에 빌리가 온 것 같아. 그 본당 헌당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 말 내가 축복이 됐어. 없으면서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하나님 헌당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성교회가 헌당하면 어떻게 벌어진가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한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어 지구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이분이 한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미국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하는 것은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기다릴 수 없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이게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뭐 이해는 좀 시간 지나간다고 해서 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뒷북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 내가 그때 순종할 걸. 그때 내가 왜 그리 몰랐을까?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계속 어떤 인생이 되냐? 뒷북 인생이 돼요. 맨날 뒷북 치는 거요. 그게 힘은 전부 다 낭비하고 만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인생을.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불변의 진리다. 불변의 진리.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이 이성적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순종하시 바랍니다. 순종이 100번 예배 드린다 앉아있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순종이 최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뭐요? 순종이 곧 믿음이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석유 위원장이 이름이 순종이라. 참 신기하네. 순종한테 이름 바꾸라니까 순종으로. 그 왜 순종이냐 내 옛날에 물어보니까 워낙 삐딱하게 나가 자 순종 좀 하려고 이름 바꿨대요 원래. 아 그렇구나. 참 이름도 바꾸구나 순종하려고. 여러분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앙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참된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면 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왜 순종을 하라고 했는지 금방 알게 돼요. 금방 편합니다.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여러분 해보세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감사 기쁨이 넘치고 형통케 하신다니까요. 영계 모든 성도는 이런 사실적인 체험을 하면서 허감 가득한 이 세상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빛을 바라는 현장 변화시키는 영적 군사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군사의 중심입니다. 44절로 46절입니다. 1장 44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두 번 조사하는데 오늘 본문과 민수기 26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수를 보면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렸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렸는데 그 수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60만 3,550명 그리고 60만 1,730명 차이가 없어요. 40년 지났는데 남자.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을 보면요 완전 물갈이요 완전 물갈이가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40년 세월 흐르는 동안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찌들었던 이 출애굽기 1세대들 탁탁 광야에 다 묻어버렸어요. 새롭게 가나안을 향해서 진지 나가려고 하면 그 노예 근성 가지고 그 1세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할 때 2세대가 바뀌어졌어요. 40년 동안 싹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옛 습관, 옛 체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싹 바뀌어져요. 제가 내년 되면 50대로 다 이 교회가 지금 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50대로 중요한 일을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좀 지나면 제가 은퇴할 때 되면 40대, 30대.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뒤에서 이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도와주면 되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저, 이 구시대 그런 습관 가지고 교회 연재를 할 수 없어요. 영적인 흐름이 빨리 바뀌어져야 돼. 안 그러면 이 시대의 영적 싸움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 전부 다 이 세대 싹 다 바뀌었어. 하나님 서시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 습관 벗어나, 예 체질 벗어나. 나이를 먹어도 완전히 새로운 대화가 되어져야 돼. 저는 그래요. 저보고 20대도 대화가 돼. 30대, 40대, 50대.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대화가 됩니까? 생각이 전부 생각이. 갱신, 매일 갱신 개혁. 지금도 개혁하고 계세요. 식생활 또 바깥 2분 주부터. 조금 이 호전 반응이 오기는 있는데 바깥 새롭게 계속 갱신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세금을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거듭나서 새로운 세포가요 매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요 여러분이 잘 이 여러분 거 만들면 매일 새롭게 되고 이거 그냥 사장식이면 그냥 늙어가 그냥 가버려. 벌써 70, 80 걷는 그 모습부터 달라. 앞 모습은 잘 몰라. 뒤에서 딱 보면 딱 다 드러나 버려요. 이 신체 구조 나이가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개혁, 새로운 사고. 아멘.
안 그러면요,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개혁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지금. 교회는 영적 싸움 싸면 더더구나.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개혁. 그 구닥다리 그거 가시면 안 돼요. 예습관 예치에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옛털을 완전히 깨고 새털을 그렇게 가지고 새털을 갖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새털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새롭게 되지. 그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 어디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새털을 갖추는 예배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자리를 항상 사모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삶 속에 기쁨으로 적용하는 이런 사람이 새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털 인생. 새로운 말씀 받았으니 새롭게 적용하고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생각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 바꿔가면서 민수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에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간섭하세요. 모세 마음대로 못해요. 첫 번째로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진영과 행군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각 지파별 진영 중앙에 성막이 위치해 있어요. 12지파 중앙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신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성전 중심. 하나님의 인지와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성전이 성전 중심 열두 지파가 뺑 둘러 있어요. 특별히 성막은 행군이나 이 정제할 때 구분 없이 항상 중간에, 항상 중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와 신앙 이걸 확신시켜 주는 우리 신앙도 이렇게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생활. 언제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멘, 예배 중심 이것이 다 되어있어야 돼요. 이 삼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그것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막 그것만 중심이 없겠나요? 오직 그리스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영적 군사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때 언약 잡아야 돼요. 예배 때 치받아야 돼요. 예배 때 자존심 상해도 말씀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후손이 살아요. 이렇게 영적 군사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예배인데 이스라엘의 이 진영 배치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민수기 1장 47절로 53절에 보면 성막 주변에 바로 각 지파가 사방으로 나누어 동서남북으로 진을 딱 친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막 이 주변에서 레위 지파는 이제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예 레위 지파 이 각 자손들이 먼저 자리를 딱 잡고 다른 지파들이 그 뒤로 한 방향을 만들어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세 지파씩 삼사십이 내 동서남북으로 딱 세 지파씩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배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된다.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따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성막 중심.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이 교회 가끔 나오는 한 청년을 보고 악수를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악수함. 형제님,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훈련을 받읍시다. 이러니까 이 형제가 예,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성탄절, 부활절 특수한 절기만 나오고 왜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저는요 특수 비밀 요원입니다. 여러분 특수 비밀 요원 되지 마세요.
나는 특수 비밀 요원입니다. 항상 여러분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 그래서 영적 군사를 모집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변화 성장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손자 병법 있죠. 손자 병법에 보면 전쟁의 승패는 병력, 무기, 전술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이 말이었어요. 내면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를 크기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갈린다. 내면이 잘 다져서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뭡니까? 영적 똑같습니다. 전쟁 똑같고 영적 전쟁과도 똑같습니다. 손자 병법이 영적 전쟁 같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군사력을 보면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핵심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완전히 대진표를 바꿔버렸어. 지가 잘난 내가 나 돌 좀 던지거든. 내가 사자도 잡고 내가 곰도 잡았거든. 네가 점이야 이러 나간 게 아니에요. 너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다윗의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이게 체질. 내면 속에 말이야. 내면 속. 누가 뭐 가르쳐 줬습니까? 이 내면이 말이 그리스도로 무장 딱 됐으니까 통쾌하게 입는 거요. 한 방에 그냥 영계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영적 결단의 삶을 살고 정말 승리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큰 군사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소리 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가슴 속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로 부름 받았으니 정말 영적 군사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토달지 마세요. 토달면 사단이 당장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군사로 승리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